춘천 근화동의 하수 종말 처리장 이전 계획이 발표된 지 올해로 5년이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엔 정부의 민간 투자 심사도 통과하면서 춘천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이유를 조휴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춘천시 외곽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안길을 따라 옹벽이 이어집니다. 원래는 펜션을 지으려던 땅인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 마을이 하수종말 처리장 이전 대상지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예정 부지입니다. 빈 땅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5년째 이런 상태입니다. 춘천의 새 하수처리장 예정지는 넓이는 4만 7천 제곱미터, 필지수는 50개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춘천시가 보상 작업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정부의 민간 투자 심사에 통과한 올해 5월엔 춘천시가 대대적인 홍보까지 했는데도 보상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 재산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구입하고 3, 4개월 뒤에 소식을 접하게 돼서 지금까지 뭐 사실은 아무것도 재산 행위를 할 수 없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춘천시는 주민들의 입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와 정부의 민간 투자 심사, 강원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인 절차가 여러 가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19년도에서 24년도까지 좀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요. 다만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로 이해는 되고요. 춘천시는 이 사업에 대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면 토지 보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휘연입니다.